안녕하십니까. 복해나니언 원장 서영석입니다. 아이고, 이번 주는 좀 일이 많았네요. 어제 수요일입니다.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주말에 감을 따고 와서 약간 몸살도 했고, 지난 토요일부터 이 독감 접종을 하고 오는 환자분들도 많고, 감기 환자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약간 옮았는지 몸살 증상도 있고 감기 증상도 있고 해서 월요일 오후부터 약간 미열과 두통, 인후통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하루를 좀 쉬었습니다. 저녁에 가서 푹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역시 인후통,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편도선 쪽이 약간 부은 느낌과 열은 떨어졌는데 두통이 약간 있고 이래서 화요일날도 진료를 일단은 보고 저녁에 가서 좀 일찍 쉬었습니다. 저녁에 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나 이게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가 걸렸으면 뭐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좀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없고 제가 접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진료를 볼까,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1339 전화를 해서 일단 검사를 받아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수성구 보건소에 예약을 9시 반에 예약을 하고 일단은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루를 쉬고 9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제가 9시 10분쯤 가니까 그렇게 검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바로 검체를 채취를 하고 그 하는 분들이 제가 체온이 36.8도가 나왔고 이렇게 목하고 코에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약간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 24시간은 나올 때까지는 집에서 그냥 격리처럼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좀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 24시간이 참 오만 생각이 많이 들대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된 분들과 검사를 받고 그리고 확진자 접촉해서 일주일씩 두 번씩 이렇게 검사를 받고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보내시는지 좀 느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영상을 찍는 걸 보면 일단은 다음날 9시 되니까 음성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독감철 그리고 온도가 아침에 0도에서 5도 정도로 떨어지고 기온차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독감, 감기 증상과 코로나 증상이 이렇게 겹쳐지면 누구도 확신을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감기가 안 걸리면 좋겠지만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1339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 해당되는 보건소 연락을 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예약을 해서 검체를 채취를 하고 검체를 채취하는 날은 하루를 쉬셔야 되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듯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다행히 그 하루 동안 한 2주간 제가 뭘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된다고 하면 일단 정상 생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공포가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보고 쫄보라고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진짜 확진이 됐다고 하면 쫄보가 아니더라도 저희 한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코로나든 독감이든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검체가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저도 그래서 한번 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감기 증상과 인후통과 콧물, 두통, 미열 그리고 코로나는 특히 미각 손상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약간 느낌이 있으시면 하루를 충분히 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서 독감과 코로나와 감기에 대해서 우리 일상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용어 갔다 왔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들은 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이렇게 겁이 나는데 정확하게 느낌이 없고 그리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올해 가을과 겨울이 될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정상생활을 할수 있는 그 시간까지 다들 힘내서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